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네모 않는다.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뭔가 제가 스토리를 두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미국에는 3대 왕이 있어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그 다음에 석유왕 록펠라. 그 다음에 강철왕 카네기. 이 세 명의 왕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 업계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 한 대가 2,000달러 할 때, 이 사람이 850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T 모델이라고. 모델 T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벨트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지요. 그전에는 귀족만 타는 자동차였는데 이 사람이 대중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850달러 자동차가 25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시민들도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만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생산 라인을 만들려고 미시간주에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발전기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발전기가 고장나서 서면 어떻게 돼요? 생산 라인이 중단되죠. 하루만 중단돼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길 겁니다. 이때 전문가들을 아무리 불러가지고 수리를 맡겨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발전기를 설립한 사람이 스타인맥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망치 하나 들고 오더니, 이렇게 군데군데 몇 군데 두드려 보더니 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발전기를 고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와서 고쳐도 못 고치는 발전기를. 그리고 쉽게 고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갔겠죠? 돌아간 다음에 견적서가 날아왔습니다. 견적서 날아왔는데 만 달러짜리 견적서가 온 거예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가치로 따져도 천만 원이니까. 만 달러짜리 견적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생각할 때, 당신이 고친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비용을 많이 충고할 거 아니냐. 견적서 세부내역을 보여달라 했더니 견적서가 이렇게 날아왔답니다. 모터를 두드리면서 일한 금액은 10달러고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알아낸 금액은 9,990달러다 라고 했답니다. 헨리 포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줘버렸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등산가가 겨울에 이렇게 산행을 하는데 조난을 당해버렸어요. 눈 덮인 산을 걷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불빛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찰나에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인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갔습니다. 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랍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방에 들어가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허락도 안 맞고. 눈을 떠보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를 열심히 간호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겨울 식량 있죠? 그 겨울 식량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눈보라가 아직 심하니까 며칠 더 여기서 머물다가 가시오 하면서 자기 겨울 식량을 이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같이 있었답니다. 그 이 할머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등산가 나이 정도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죽고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 생각이 났던 거죠. 그 이 산이 워낙 날씨가 변덕이 심하니까 좀 이렇게 위험한 산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을 보살폈어요. 그 이 사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지 수표를 꺼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고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이제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할머니 집을 보니까 이제 문이 다 빵꾸가 나 있고 춥고 바람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집을 한 채 그냥 새로 지어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할머니한테 드리고 이 사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궁금하겠죠?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다시 그 산으로, 끔찍하지만 그 할머니가 잘 계신지도 궁금하고 해서 다시 그 산을 갔대요. 갔더니 상상을 하겠죠. 이제 좋은 집에 살고 계실 거라고.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여전히 이런 허름한 집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묵을 때보다 더 허름하더랍니다. 집이 거의 폐가 수준으로.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그 시체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혼자 돌아가신 거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가 막 썩고 부패하고.
막 이렇더랍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 큰 금액을 드렸는데 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살다 돌아가셨을까 하는데 그 문에 이렇게 자기가 준 수표를 바람막이용으로 수표를 꼽아놓고 돌아가셨답니다. 이해되시죠? 이 큰 금액이 할머니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할머니가 주신 음식은 내게 굉장히 귀한 보석 같은 거였는데 내가 그 보답으로 할머니한테 드린 것은 휴지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큰 보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어때요? 휴지조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똥이 방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오물입니다. 밭에 있으면 거름입니다. 그럼 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똥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처한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본래 좋고 나쁨이 없다. 이걸 불가해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도 없고 좋은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하다 이래서 공이라고 하죠.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똥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여러분 정말 성호종과 같이 있는 것은 네모 않는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타인맥스가 청구한 견적서에 견적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죠. 9,990달러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 등산가가 굉장히 큰 수표를 할머니한테 드렸지만 정말 소중한 가치는 뭐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 자기 뭐예요? 생명 같은 걸 이 사람한테 나눠줬던 겁니다. 그 가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할머니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큰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어린 왕자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 사는 별 이름이 뭐예요? B610몇 톤인데 몇 톤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B600 뭐 무슨 별이에요. 근데 그 별에 장미를 한 손에 키우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근데 이 장미가 어린 왕자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너무 정성들여서 키웠는데 나중에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미한테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난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 하고 그 별을 떠나오죠. 그리고 그 별을 떠난 다음에 이제 여우를 만나죠. 그 여우를 만나서 이 장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찰나에 그 지구에 있는 수많은 장미를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장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여우덕택에 얘가 긴데가 간추려서 얘기하면 여우덕택에 깨달은 겁니다. 지구의 이 수많은 장미가 내 별에 두고 온 한 송이 장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생긴 장미가 많아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대구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느끼는 의미와 수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의 의미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꼬마가 어린 왕자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두고 온 그 장미가 나한테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순간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해주죠. 내가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네가 그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덕분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소중합니까? 자기가 시간을 많이 드린 사람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시간을 제일 많이 드리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 소중합니까? 내 시간을 많이 준, 투자한 친구가 소중합니다. 동료는 어떤 사람이 소중해요? 나와 함께 일한 시간이 많은 동료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인 그 대상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가 한마디 더 해주죠.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네가 투자한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말도 해줍니다.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그 소중한 것들이 보인단다. 여러분 오늘 향기 노트 제목이 뭐였어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으시면 마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53번째 향기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